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글 쓴 것들이 정리가 된 것이 이론 철학, 그리고 실천 철학, 응용 철학, 이 세 가지 그 개념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론 철학에서 중요한 그 저작인 후시스, 즉 물리학, 그 다음엔 메타후시스, 형이상학,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 철학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에 관해서 생각한 겁니다. 영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영혼을 우주에도 존재한다. 우주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소위 우주 영혼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 헤겔에 와서는 세계 정신이다, 벨트젤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편만에 있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우주 정신, 그것이 우주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구에도 우주의 편만에 있는 그런 영혼이 지구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마음의 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연구, 그것은 심리학이죠. 그래서 사이칼라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 뭐 무기체, 돌이나 금속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식물, 동물, 인간, 그래서 무슨 그런 곤충 등 생명체가 있는 그 거기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심리적인 것이. 그래서 바이오 사이칼라지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에 관한 것인데 그 책 제목이 대아니마입니다. 영혼에 관하여. 그리스어 원본으로는 페리프시케스, 영혼에 관하여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짓는 것은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이다. 마음인데 우주에 마음이 있고 지구에도 마음이 있고 생명체들에게는 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생명체를 위한 심리학이다. 바이오 사이칼라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은 자라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내고 태양광선을 받아들이고 자꾸 성장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또 종족 번식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식물들의 마음, 그것이 식물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소위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혼, 그것은 성장하고 종족 번식을 일으키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는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감각 기능. 식물은 뭐 감각이 없어요. 본다든가, 나무 한 그루가 다른 나무를 쳐다본다든가, 또는 바람이 와서 그 나무에 닿아도 나무가 무슨 느낌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소위 센시티브한 것, 감각적인 것은 없는 것이 식물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마음, 즉 식물에 대한 영혼, 이것은 오직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내서 번식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동물에 오면은 동물의 마음은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느낍니다. 눈이 있어가지고 봅니다.
시각적인 감각이 있고 또 귀도 있어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뭐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가게 되면 빠지면 안 되겠으니까 돌아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이 장애물이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래서 동물들의 영혼은 센시티브한 영혼입니다. 즉 동물들의 마음 그거는 그 바이오 사이칼러지에서 동물에 오면은 그거는 감각적인 마음입니다. 감각적인 마음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센시티브 소울입니다. 감각적인 영혼. 그 다음에 인간에게 오면은 인간에게 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거. 그래서 이성적인 마음, 이성적인 영혼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있는 생각도 하고 정서가 있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정서적인 상황 그리고 무엇인가 느껴도 감각이 있어도 짐승들의 감각보다는 훨씬 섬세합니다. 그 감각기관이 다섯 개나 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촉각 만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감이죠. 다섯 개의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그 감지하고 느끼고 이래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무엇을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이러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는 이성적인 영혼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베지테이션 소울 그리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센세이션 센시티브 소울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레셔널 합리적인 레셔널 소울이다. 즉 이성적인 영혼이다. 이렇게 그 영혼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 대 아니마 영혼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1, 2, 3권이 있는데 1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권에서 이런 것이다. 소위 우주의 그 정신, 우주의 영혼이 있는데 따라서 지구의 영혼이 있다. 그 지구의 영혼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하면 식물들이 가진 영혼이 있고 동물들이 가진 영혼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생각한 사상가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제일 가까운 사람은 이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대화편에서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영혼 불멸설, 파이돈에 나오는 영혼이 불멸한다 이런 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통해서 영혼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이 배웠고 또 직접 플라톤에게서 들은 바 있고 그런 얘기를 먼저 서술합니다. 자기의 그 선배들이 영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건 주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이전으로 올라가면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밀레토스 학파입니다. 아낙사고라스가 그런 정신적인 거, 마음, 인간의 심리 또는 영혼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낙사고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또 헤라클레이토스, 크세노파네스, 엠페도클레스 뭐 이러한 사람들 그 소크라테스 이전 사상가들 파르메니데스 뭐 이런 사람들 또 원자를 이야기한 원자론자인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가 또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을 쭉 역사적으로 자기 앞에 그 선배 사상가들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쭉 나열합니다. 그것이 제1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권에 가서는 설명하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그 생명체의 심리학, 바이오 사이칼러지. 여기에서 이제 제일 첫 번으로 식물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 식물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잎사귀를 내 가지고 햇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해 가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식물들이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식물들의 마음, 식물들을 위한 소위 그 베지테이션 사이칼러지. 그 식물들에게도 어떤 영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마음씨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물들의 마음은 이건 감각적인 마음입니다. 동물들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도 합니다. 논리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방해물이 나타나면은 우회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판단하고 목이 마르면은 물이 어디에 있느냐,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비가 오고 천둥 치면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안전한 그런 장소를 그걸 구한다. 그러니 여기가 안전한 장소구나. 내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구나. 이런 거에 대한 느낌과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센시티브 그 사이칼러지. 그러니 동물들에 대한 심리학입니다. 동물 심리학. 그다음에는 인간은 이거는 이성적인 사이칼러지입니다. 레셔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씨. 이래서 영혼이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 그 마음씨입니다. 또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 동물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식물, 동물, 인간 전체의 마음에 대한 연구다. 이래서 바이오 사이칼러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대한 마음씨에 대한 연구다. 그것이 영혼에 대한 연구라고 그 일권에서 이야기하고 그 일권에서는 자기 앞에 선배 사상가들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봤느냐. 주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권에 가서는 완전히 식물의 마음씨와 동물의 마음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식물에 가지고 있는 영혼,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영혼, 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로 말하자면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씨, 또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씨입니다. 사이칼러지입니다. 바이오 사이칼러지. 그래서 이제 식물들의 사이칼러지, 베지타티브 사이칼러지, 동물들의 심리학. 이것은 애니멀 사이칼러지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그 심리라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식물의 사이칼러지나 동물의 센시티브 사이칼러지, 애니멀 사이칼러지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식물들의 마음씨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동물들의 감각적인 마음씨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성적인 마음씨입니다. 이성적인 것은 동물이나 식물들이 느끼지 못하는 차원을 느끼고 판단하고 사색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거는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소위 합리적인 영혼, rational soul, 그 인간의 human psychology,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인간 심리학, 이러한 얘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2권에서는 주로 식물들의 마음씨와 동물들의 마음씨에 대해서 아주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2권이고 제3권에서는 인간의 마음씨, 인간의 영혼, 합리적인 영혼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씨,
인간의 마음,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인간이 느끼고 가지고 있는 마음씨는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서 뭘 판단하고 뭘 생각하고 뭘 느꼈다. 이거는 육신이 죽어도 그냥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 그런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인간들의 그 좋은 생각한 인간의 마음씨, 소크라테스의 마음씨, 플라톤의 마음씨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해진다. 그거 왜 그런가? 그거는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씨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다해서 죽어도 남아있는 것은 살았을 때 생각했던 마음씨, 살았을 때 영혼의 작용 이런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후배들의 기억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3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플라톤의 마음씨나 소크라테스의 마음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지금 죽어서 없다 이거야. 그래도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 아름다운 마음씨는 계속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오면은요, 죽어서 몸이 기능정지가 되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영혼이 몸을 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몸을 스스로 떠난다. 그것이 몸이 죽음입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식물인간,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는 모든 기능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식물인간으로 계속해서 그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그러한 리액션, 이거는 계속 되는데 그거는 뭐 느낌도 없고 마음씨가 없는 거죠. 마음씨도 없고 영혼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 그 식물인간이죠. 영혼이 떠나면 몸이 죽지 않아도 기능정지입니다. 몸이 인간다운 거, 정신적인 거, 몸은 그 생물학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몸에서 아주 깨어있는, 살아있는 바이올로지컬한 살아있다 이거야. 살아있는 생명체의 역할. 그래서 영혼이 해주는 겁니다. 그냥 영혼이 떠나면은 몸체는 기능정지가 돼서 죽든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어떤 그 바이오사이클이 연속적으로 되더라도 그거는 식물인간입니다. 즉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느낌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감각이 있겠죠. 뭐 뭘로 식물인간을 날카로운 것으로 자극하고 찔린다는 게 그러면은 반응하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소위 사유,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거, 센시티브한 그런 소울 또는 레셔널한 합리적인 소울, 인간에게만 주어진 이성적인 그런 마음씨, 이성적인 영혼 그런 것은 떠났어요.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그 차원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부재 상태입니다. 또 식물인간, 이것도 영혼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기능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 담겨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그런 존재다.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면 그것은 죽음이든가 아니면은 그냥
그냥 그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컬한 펑션만 있는 그런 식물인간이다. 창의성이 있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느낌이 있고 정서가 있고 그러한 영혼이라고 하는 소위 합리적인 마음씨 이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이 주인이다. 영혼이 그 생명의 주인이다. 그 영혼이 떠나게 되면 육체는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든가 아니면은 살아있어도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작용하는 식물인간일 뿐입니다. 생리생활에 살아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한 인간의 영혼 이것은 그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인간이 되든가 죽든가 그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과 몸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에 관하여라는 책을 1, 2, 3권을 썼는데 1권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씨다. 이것은 식물에게도 마음씨가 있고 동물에게도 마음씨가 있고 인간에게도 마음씨가 있고 지구라는 이 행성도 지구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도 마음이 있다. 그래서 지구의 정신, 우주의 정신, 인간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지구라는 행성도 영혼이 있다. 그리고 우주 전체도 영혼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 행성의학이라는 건 요즘엔 플라넷 메디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새로운 학문이에요. 198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영국 사람 뭐 누가 그 러블 노크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구가 가이아라 그런데 그 그리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가이아입니다. 가이아는 그 지구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지구의 그 소위 플라넷 소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의 영혼이 병들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넷 행성의학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마음씨가 있고 지구의 마음씨가 있고 지구의 영혼이 있다. 우주에도 마음씨가 있고 우주의 영혼이 있다. 이것이 이제 그 헤겔에 오게 되면은 그 세계 정신, 벨트젤레, 월드 스피릿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사유, 영혼에 대한 생각 이것은 2000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플라톤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영혼을 하나의 심리 상태로 본다. 그래서 식물 심리학, 동물 심리학, 인간 심리학, 우주 심리학, 지구 심리학, 플라넷 사이칼러지, 또는 그 코스모스 사이칼러지, 이렇게 해서 심리학이라는 그 분야가 방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아는 심리학은 뭐 프로이드나 융이 가르쳐준 인간의 심리 상태만 심리학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이콜로지는 아주 우주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주 심리학이 있고 지구 심리학이 있고 태양계 심리학이 있고 식물 심리학이 있고 동물 심리학이 있고 인간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고 그런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 심리가 아주 우주를 대표하고 지구를 대표하고 그런 겁니다. 인간 영혼이 우주를 대표하는 겁니다. 지구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에 대한 것을 상당히 넓은 분야로 생각을 했다. 이러한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 대아니마 이래서 소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글 중에서 이론 철학 중에서 제일 먼저 후시스 물리학, 그 다음에 메타후시스 형이상학,
메타프시스, 그 다음에는 영혼에 관해서, 대아니마, 영혼에 관해서, 이것은 페리프시케스, 그리스 말로는, 라틴 말로는 대아니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